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BS에서 TBS 예산삭감을 서울시 의회에서 확정을 했다. 근데 방송 여러분들 기사나 내용을 보면 내후년부터 예산삭감이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TBS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에게 좀잘 알려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내년 2월부터는 TBS에서 예산 삭감이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기정사실화가 돼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냐? 350억 정도 돼요. TBS 전체.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TBS 말은 겉으로는 TBS 예산 삭감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김어준 쫓아내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김어준 쫓아내려는 거예요. 이게 뭐 광고하자 뭐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티어로에 가입하자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사실상 끝났어요. 이게 뭐냐면 TBS의 사장이 바뀌어요. 이미 사장이 관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TBS 사장이 왜그 관뒀냐? 본인이 사장으로 있는 한 본인이 사장으로 있는 한 서울시 의회가 예산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본인 때문에 나머지 TBS 직원들이 쫓겨날 형편이니까 그래서 대표가 사표를 던진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어? 본인이 사장으로 있으니까 김어준이 그를 지킨다라고 하니까 TBS의 예산을 삭감하니까 당연히 TBS 사장은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라고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김어준이가 모든 김어준 총수가 타겟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내년 2월부터 예산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장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김어준 총수는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냥 끝났다. 뭐이 TBS 뉴스공장 아니고라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 이렇게 뭐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해 보시면, 사장이 바뀌면 가장 먼저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쵸? 사장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할게 뭐냐면, 프로그램 개편이에요. 그쵸? 사장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서 당연히 뉴스 공장을 폐지하겠죠. 그러면 뉴스 공장을 폐지할 경우에는 당연히 김어준 총수는 나가게 되고, 그럼 프로그램 개편은 불법이 아니죠. 그렇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뭘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건 사장의 권한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사장 바뀌었죠. 김어준 총수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바꿀 겁니다. 저 분명히 예고할게요. TBS의 예산을 다시 지원하기로 조례안을 바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새로운 뉴스 공장이 아니라 아침에 본인들 입맛에 맞는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겠죠.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TBS를 없앨 순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노골적으로 김어준 그다음에 뭐그 이강준인가? 니네들 때문에 TBS 전체가 죽은다. 당연히 그러면 조례안을 바꿔서 예산을 지원을 하겠죠. 결국은 TBS의 예산 삭감은 김어준을 쫓아내기 위함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면 김어준 총수는 몸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사람이에요. 김어준 총수가 뉴스 공장에서 나오는 순간 공중파에서 가장 먼저 김어준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김어준 총수가 뉴스 공장을 진행하면서 여태까지 시청률 1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김어준은 어디에서도 데리고 가더랬는데 흥행 보증수표 1위예요. 그러면 MBC 라디오를 맡을 수도 있고, 다른 라디오를 CBS를 맡을 수도 있고, 어디든지 여러분들 보면 청취율 1위인 김어준 총수는 이미 몸값이 오를 대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MBC로 갈 수도 있고 KBS로 갈 수도 있고 저기 CBS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아니면 다스베이다 같은 거를 더 자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김원준 총수 입장은 딴거 아니죠. 나 때문에 TBS에 많은 직원들이 월급을 못 주게 되는 상황은 그거는 본인도 바라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BS가 김어준을 내보낸다는 것은 여태까지 TBS가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고 광고를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누구 덕인데 김어준 덕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김어준 총수 있기 전에 교통방송에 어디 차막히나 이런 거나 봤지 TBS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TBS는 여러분들이 미련을 김어준 총수 있을 때까지만 여러분들을 가지시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민주진보 유튜버라는 새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김어준 총수 얘기 안 하죠. 김어준을 까는데 급급하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런 TBS 예산 삭감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같이 싸워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김어준을 까는 놈들이 그런 놈들이 무슨 민주고 진보예요. 왜 그러면 김어준 그리고 개총수 물론 김어준 총수랑 저랑 같이 묶어가는 것은 레벨이 맞지 않지만 왜 그러냐? 우리는 민주당 지지자니까. 알겠죠? 저나 김어준 총수는 민주당 지지 스피커니까. 그들이 볼 때는 김어준 날라가는 걸 오히려 환영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BS 문제는 제가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